이 오이 해독수예요. 오이? 아, 오이를 말렸어요? 네. 근데 이거는 오이만 말린 게 아니라 오이 껍질을 말린 해독수입니다. 네. 오이 말렸어요. 이 오이 해독수야말로 예, 왜 잘 부으시는 분들, 여름만 되면 막 더운데도 땀을 흘리는데도 막 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붓기를 제거하는 여름철 최고의 천연 이온 음료가 바로 오이 해독수입니다. 이 오이 껍질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부 미용, 또 이런 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말렸다가 뭐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. 말린 오이 껍질과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. 제가 씹어봤거든요. 네. 오이와 녹차 네. 딱 가운데 맛입니다. 네. 자, 그게 이제 말린 거를 물에 담그면 그냥 물에다 이렇게 담가나요? 아, 이게 뿌는구나. 네, 물에 담그신 네. 상태에서 아, 그까지 드셔도 되는데 예. 아, 저 방송 진행하다가요 먹다 뱉는 분 처음 봤습니다.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 뚜껑을 열어버리셔서 아 네네 센스 있다. 아니 근데 이 말린 거를 네. 미어 그 물에 끓이듯이 뿌네요. 그렇죠. 뿌죠. 이 오이 껍질을 오이 팩하는 두께로 얇게 썰어가지고 그늘에 바짝 말린 다음에 오이 껍질을 물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것도 꺼주세요. 꺼준 상태에서 한 1시간 정도 우리게 되면 바로 오이수가 이제 완성이 되는 네. 겁니다. 아니 오이수만 네. 먹어보니까 왠지 네. 녹차 맛이 아까부터 아니 근데 거기에 오이 꼭지는 안 들어가요? 아까 오이 꼭지가 영양분이 많다 그러셨네. 맞아요. 오이 꼭지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오이 껍질만을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. 말린 거는 네. 그러면 껍질만 말리는 거예요? 뿌리도 말리고 이럽니까? 예, 그럼요. 껍질도 말릴 수 있고요. 그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통째로 말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. 심지어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의 꼭지를 사용해서 말려서 네.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